스피어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키바라 IT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피어가 대박 사건을 쳤죠. 슈퍼 어썸 네. 재즈 베이스. 슈퍼 어썸 재즈 베이스로 19.5점이라는 근래 들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연장원에 가장 가까운 점수를 지금 받았는데요. 네. 충격이네요. 이번 시간에 과연 그 탄력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약간은 좀 어렵다 싶은 게 이 비트베이스가 예전에 저희가 원을 했었는데 그게 막 그렇게 썩 점수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승채 씨 한줄평 이게 그러니까 워낙에 밑단이 강력하고 세게 나온 베이스라서 아무래도 좀 고득점을 받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승채 씨 한줄평은 다 잡아먹어버리겠다. 저는 저역대를 관장하는 지오광 하데스. 도대체 밑단이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한줄평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깎으셨나? 네. 우리가 그때 10점 만점일 때 10점 만점인데 그 0.5점 단위가 아니고 1점 단위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승채 씨가 7점 주셨어요. 3.5점인 거죠. 저는 6점. 6점, 7점. 뭐 별로죠, 점수? 네. 별로죠. 네. 바뀌게 원에서 바뀐 게 하나밖에 없어요. 탑입니다. 탑. 탑이 원래는 4mm 애쉬 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메이플 탑으로 바뀌어서 그 스펙 바뀐 걸로만 보면은 너무 부담스러운 저역을 좀 빼자라는 의도가 좀 예, 보이는데 네, 메이플 네. 탑이면 조금 더 좀 밝고 좀 가벼워지는 그런 성향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45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113cm 전장에 42mm 두께 79mm 12플랫 뒷둘레 바디 마호가니 메이플 탑 그리고 아메리칸 하드 메이플 렉에 마호가니 5플라이 렉이 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섯 줄 쭉쭉쭉쭉 가 있는 모양. 그리고 저 백플레이트에 뭐 별거 없이 그냥 배터리 베이 하나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스피어 21:1 다이캐스팅 헤드머신에 24프렛. 락베이스의 그런 성향을 잘 가지고 있죠. 스피어에 BAS1 픽업과 BAS2 픽업이 각각 넥과 브릿지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3밴드 EQ, 1볼륨 1톤 그리고 부스터 토글 스위치가 있어서 저음을 또 한 번 부스트를 증폭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피어 SS 브릿지와 테일 가지고 있고요. 아주 픽업이 무섭게 생겼어요. 딱 누가 봐도 강력한 저음을 가진 락 베이스. 네, 오늘의 마지막 무게 대전. 제가 이걸 이기면 거의 오늘 약간 본전치기는 하는 건데 이거 지면 이거 지금 굉장히 큰 일입니다. 네, 무게 몇 대면? 3.9. 4.08. 이게 좀 애매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찍기. 아, 정말. 퍼펙트 한번 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아닙니다. 퍼펙트 안 됩니다. 예! 와, 엄청 가볍네. 엄청 가볍다. 3.75요. 네, 승재 씨 오늘 4승 1패. 미친 거 아니야? 80%의 승률이 오늘. 오전에서 4승 가져가네요. 네, 3.75. 야, 승률이 80%야. 더 벌어졌어. 야, 나 정말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예. 네. 올해는 그냥 승태 씨가 뭐 좋은 선물을 받을 그런 행가 봅니다. 선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안 주시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달라 그러면 원래 하반기에 줄 거에 비용에서 절반짜리가 두 번 나오게 될 거예요, 아마.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네. 되겠죠. 네. 몰아서 1등 하시는 게 그게 좋죠. 네. 승재 씨는 어쨌든 승재 씨는 되게 무게 대전을 마지막까지 가져가시는 게 편한 게 저랑 싸워서만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아, 네, 내가 빨리 내 이승채를 극복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네, 그렇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자 픽업 여기 픽업이고요. 지금 전부 다 EQ는 중립인 상태고 부스트는 끈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픽업 두 개요. 그죠? 악기가 이래야지 이 가격대랑 비슷한 건데. 네. 그냥 가격대에 걸맞는 그거보다 조금 괜찮은 소리. 슈퍼 어썸은 그게 말이 안 됐던 거고. 확실히 좀 더 좀 정리정돈이 잘 되고 해상도 좀 올라간 느낌. 메이플 탑이 되게 주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에 픽업이요. 이걸 들어보니까 애쉬 탑은 좀 허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괜찮네요. 우와. 네, 자 베이스 부스트요. 픽업 두 개요. 클럽. 네, 약간 좀 멀어지네요. 근데 해상도가.
떨어져요. 네, 자, 앞에 픽업이요. 자, 뒤에 픽업이요. 요거는 네.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 네, 요런 정도의 느낌의 사운드. 뭔가 되게 멋있게 저음현이 자연스럽게 부스된다기보다 그냥 EQ로 그냥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아 올린 느낌. 그죠? 미에요. 한 이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45만원이라는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사운드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막 야 이건 가격대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운드다는 아니고요. 네. 근데 메이플 탑으로 바꾼 게 확실히 좀 유효하긴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녹화를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거 때문에 완전 피봤어. 완전 피봤어. 아. 여러분들은 따로 듣지만 저희는 지금 네, 한국어에서 네.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잠깐 이거 잊어버리는데 좀 시간이 좀 네. 필요하겠네요. 손해를 많이 봤네요. 아니 사장님의 전략 아니었을까? 같이 보내는 게? 아니 이게 하나라도 확실히 살리자 이거 아니야? 아니 이게 들어보시면 네. 아니 나쁘지 않아요. 이거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게 기본 톤이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밸런스도 되게 좋아서 네. 되게 좋아요. 지금 뭐라고 해도 약간 흥변으로밖에 안 들리는 그런 타이밍인 거 아시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자 이거 일단 반주에다 붙여서 듣고 네. 올게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묻어나게 잘 묻어나는 모던락 듣고 왔는데 역시 좋거든요 톤이. 아니 사실 아까 우리 레코딩한 걸 들었잖아요. 저기서 레코딩한 걸 들었을 때는 SAJ에 비해서 비트베이스가 엄청나게 퀄리티가 안 좋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저기서 레코딩한 결과로 놓고 보면 얘도 힘있고 되게 좋단 말이에요. 좋아요, 예. 근데 어떤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막 픽업을 체인지하면서 활용도를 막 따져보고 각각의 톤의 퀄리티에 막 디테일을 살펴보고 했을 때 SAJ가 워낙에 이제 그 디테일들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놀랬던 거지 뭐 비트베이스가 퀄리티가 떨어진 베이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손해를 많이 봤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톤 자체가 묵직한 기본 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메이플탑이 올라가면서 하이의 해상도가 조금 좋아진 게 저는 이번 변화의 제일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 평. 친구 잘못 뒀나? 아, 네. 친구 잘못 뒀나. 뭐 승채 씨는 이제 뭐 SAJ에 대한 여운이 남아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일단 SAJ를 아예 배제하고 그냥 비트베이스 2에 대해서만 한 줄평을 드리자면 메이플탑이 신의 한수 이렇게 드립니다. 전 이거 가격이 참 많으시네요. 네 45만원이요. 기존 모델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다는 확실히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점수 몇 대면? 많이 올랐네요. 네. 원래 이게 약간 그 10.0 체제에서 0.5로 세분화하기 시작하면서 점수가 조금씩 더 올라간 느낌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6.7점이면 지금 기준으로는 6점이 요새 거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죠, 지금 기준으로는 7점에서 8점 정도 선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8.8점 정도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애쉬에서 메이플로 바꾸면서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스피어는 비트베이스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SAJ에 대한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비트베이스 2 보신 분들 SAJ 아직 안 보셨으면은 가서 꼭 보세요. 좋은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다 보세요. 네, 이렇게 오늘 스피어의
빛베이스 2 사연 모델 더 좋아져서 돌아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모델 모아서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스피어에 사고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의 베이스 또 만나길 바라면서 네, 오늘 스피어 두 대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